요쪽엔 좀 또 꽃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가지고 이제 요 영상도 좀 담아보고 그러겠습니다. 바나가 여러 군데 안건을 제공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침이 좀 일찍인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 붐이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보면 평일날 어디 이렇게 다닙니다. 평일날 다녀야지 많이 안 붐비고 그 도로도 좀 덜 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피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맞고 저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뒤에도 뭐 볼거리 있는 것 같은데 뒤에도 한번 보고 그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볼거리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오는 상승객들은 전부 다 얼굴이 밝습니다. 뭐 코로나로 힘들지만 마스크를 하고 왔지만 전부 다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포토 작가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그 카메라를 좀 들고 와가지고 지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없는 사람은 폰도 요새 카메라 기능이 잘 되어 있으니까 폰으로 자꾸 이러다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무슨 일이 보이는지 요건 이제 그 튤립 공원에서 뒤쪽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는 안에 뭐 일부 백매학이래요. 이거 아마 매화나무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꽃이 많이 있네요. 이쪽 블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안에도 있네. 저기에는 저도 있고 여기도 이쁩니다. 꽃이 너무 이쁘네요. 저기 여기하고 이 에리아가 상당히 크네요. 난 저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로 오보니까 여기도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심고 가꾸고 하려면은 많은 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입장료가 여기 보는 그런 것보다 입장 너무 싸게 그래 느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저야 뭐 여기에 그냥 무료로 저는 신분증 제시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근데 해당되니까 저는 무료로 여기 이쪽에 꽃이 지금 이쪽에는 일부 이제 피고 있고 여기 이제 몽아리지가 있네요. 몽아리지가 있고 이쪽에는 다 떨어지고 이거 먼저 심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쁩니다. 이쪽에는 꽃이 너무 환상적이네요. 자, 이건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저는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보는 즐거움도 그 좋잖아요. 지금 현재 첫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을 이동해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 상당히 넓고 큽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다음 블록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쪽에 또 여기도 좀 에리어가 제법 크네요. 여기에도 지금 있는데 요에 톨리를 또 영상을 담아 여러분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아마 톨리 꽃 그 시도 아마 여기에 그냥 뿌리로 보통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텐데 판매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특산물이 주로 이제 새우 젓갈이 유명한데 아까도 제가 영상으로 그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새우가 국내에서 30% 생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가 이었으면 지금 하자면 지금은 어느 사람 이야기 들은 게 여기 이제 그 발전소가 이제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양식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새우를. 근데 일부 이제 여기 서해안에 가깝잖아요. 여기가 서해안 하면 이제 꽃게, 새우 등등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저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넘어 블록에도 좀 꽃이 있어요. 저쪽에서 넘어가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담아가지고 여름에 보여드리고 방송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론 촬영을 할 겁니다. 드론 촬영해가 드론은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원하니까 제가 드론을 촬영해서는 그거는 이제 제가 편집하여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끝에서 저쪽에 저 풍차 보이는 저게 첫 번째 입구고 그 다음에 넘어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 이제 넘어 네 번째 블록이 또 있네요. 걸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집합형이 아니고 뭐 일부러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 네 군데 이렇게 해 전부 다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심어 놨는데 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이동하겠습니다. 아침에 추워 가지고 긴팔을 입고 왔는데 이제 오니까 더워서 제가 이제 옷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반티에다가 이제 얇은 바람막이 이제 잠바를 입어도 지금 이제 땀이 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섭씨 15도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요 밑에는 수련, 요 밑에는 이제 못 비스다 해가지고, 수련을 심어놨네요. 여기는 백, 그리고 화이트 툴리. 화이트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이쁘네요. 저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서, 저쪽 쭉 가면서 저 툴립 심어 난 것 같은데, 생각으로 많이, 분산해가지고 많이 이제 심어 놨네요. 여러 군데. 이 보십시오. 양쪽 길에다가 도로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는 도로에다가 양쪽에다 툴립을 심어 놨는데, 가까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 툴립.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저 뭐 댓글 정도 달린 거 보니까 와이파이에 큰 장애는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 장애가 생기면 제가 다시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제수로 갈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가서 소설을 쓰셔도 되고 제가 저작권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네 번째 블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서도 담을 수 있는 곳은 왔으니까, 저도 처음 오는 곳이지만은 담을 수 있으면 끝까지 다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땀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만약에 풀이 없었더라면 오늘 좀 이번 주 안에는 제가 태안의 한국 플라워 이제 튤립 축제장에 이제 영상을 담으라고 갈 계획이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임자도 한가 보면은. 지금은 임자도에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제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나오던데 다리가 있더라. 오다 보니까 임자교 그 대교가 지금 크게 두 개를 건너가 왔는데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어찌 보면 반촌도 아니고 한도시 같아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잘돼 있어요. 여도 여기가 주로 소도원들이
요 임자도 안에 보면 민박, 그 다음에 이제 어촌에서 이제 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 이제 어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산 뒤에도 삼천남 몇 가구가 여기, 삼천남 몇 분이 여기 이제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가구수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소득원이죠.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위에 이제 아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다 부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소득원이 많으니까.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 요게로 이제 담아보고. 자, 요래 가서. 너무 많아가지고 담으려면 넘칠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와서 뭐 대충은 담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담아드려가지고 여러분 볼거리를 보여줘야 하니까. 자,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올리브를 이제 드론을 촬영할 때는 저 넓은데 처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한 그 자리에서 이제 드론을 담고 나머지는 이제 그 NX80 소니 캠코더로 또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걸 재편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테니까 보시고 들어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뭐 이래 알림 눌러주시면은 제가 편집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한쪽에 집합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몇 군데로 심나? 원드 공원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1블록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2블록, 3블록, 4블록, 여기가 4블록 끝에요. 제가 이제 뭐 정한 이름이고 또는 네 번째? 아, 다섯 번째구나.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도 이래 많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튤립이고, 요 뒤에도 보면은, 아, 그래, 카네이션 동백 정원 해놨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놔 놓고, 일부는 이제 튤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보겠습니다. 저 이동해가지고, 다음으로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일부 동백도 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때는 뚝뚝은 옷을 입고 왔는데 일부러 이제 얇은 반티하고 바람막이 잠을 일부러 하나 입어왔는데 이게 잘 입어 잘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더운데 제가 원래 땀이 많잖아요. 자,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꽃이, 뭐, 영상진 감독이 이제 반갑다고 인사는 같아요. 흔들흔들 흘리면서 쳐다보면 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부터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게 이동하면서 촬영한 시간을 갖다가 3시간을 잡았습니다. 오는데 5시간. 물론 오는데 이제 중간에 휴게소 쉬는 것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시간 정도 촬영 끝나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아마 그 횟집에 가서 회를 먹든가 또 매운탕을 먹든가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그 하면 막바로 이제 부산을 이동하다가 만일에 그 시간이 늦을만 하면 제가 이제 순천에 가가지고 아마 1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순천에는 국가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드라마 세트장도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도 보면은 옛날에 60년대 서울 달동네 시골에 가서 그거 보면은 SBS에서 드라마 찍은 그 세트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또 낙양읍성, 낙양읍성에 가면 민속마을도 있는데 그곳에도 보면 장관이더라고요. 그걸 뭐 담을 여는데 만약에 못하면 다음에 이제 요 홍매화 정원에 한다. 이게 아마 전 홍매화 나무 같은데 홍매화가 꽃이 안 핀네, 여기. 원래 매화꽃은 상당히 그 눈 속에도 핀다는 게 매화인데, 여기는 토피어리 동선,
토피 어리동산 진안 풀리고 여기에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여기는 뭐 풀리 별로 없고 나름대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나무도 분자로 이쁘게 해놨네요. 여기다 그렇습니까? 요쪽이 안쪽에 이제 심어놨는데 여기 보면 대나무로 시하는 여기 보통 바람막이로 해가 시하는 것 같아. 제주도 가니까 그 제주도에 보면은 그 뭐야 그 편백나무 비슷하게 생긴 그렇지 나무를 많이 시하는 거기 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나무가 여기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더라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대로 가도 심어 대로 시어가지고 울타리로 이게 이제 바람막이 식으로 이제 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다시 이제 저로 이동해가지고 앞에서 일부 담고 방송을 마치려고 생각했거든요. 한 34분 소요됐네요. 시행엔지가 이거 나무를 상당히 그 분재를 잘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나무를 잘 깎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방 해수욕장. 제가 이 해수욕장에도 제가 이제 나중에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대방 해수욕장에서 저는 또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볼거리를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쪽에 이제 지금 여기 막아놨는데 이쪽에 이제 해수욕장이네. 대방 해수욕장.